구조대가 해안가로 끝없이 밀려드는 시신을 수습하고 헬리콥터로 이송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도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내 주검으로 발견된 아들을 본 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규합니다.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리비아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6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여전히 실종자가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사망자 규모가 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리비아에서 대참사가 벌어지자 세계 각국의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구호 물품을 보내기 시작했고 유엔과 튀르키예 구조팀은 현장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스레클 보다 트라우마 환자들을 모아냈고 자만 자만 예를 하였던 다 크로닉 환자도 올라 환자들은 우리 정부도 피해를 입은 리비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공동묘지에선 시신 수십 구를 한 번에 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관은 물론이고 시신 가방조차 부족해 담요나 옷감으로 싸기도 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다니엘이 쏟아부은 폭우가 댐을 무너뜨려 엄청난 양의 물이 밀어닥쳤고 끔찍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리비아 국영 언론은 인구 10만 명인 동북부 항구 도시 데르나에서만 5,3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전 집계보다 최소 3천 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실종자도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국은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묻히거나 바다로 쓸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4만 명 이상이 집을 잃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본 리비아 동부는 반군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어서 구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리비아가 오랜 내전으로 기반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지구 온난화로 폭풍의 위력이 더욱 커졌다며 예견된 인재라고 분석했습니다. 폭풍 다니엘의 영향으로 대홍수가 발생한 리비아에서 현재까지 5,3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리비아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전날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2천여 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파악된 실종자도 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의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만큼 실종자 수색을 위한 구조대 파견과 구호물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흙탕물에 아파트 단지와 도로가 잠겨 있습니다. 물이 빠진 곳엔 차량들이 한 대 뒤엉켜 쌓여 있습니다. 폭풍 대니얼이 휩쓸고 간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의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폭풍과 홍수로 동북부 데르나시 등에서 지난 이틀간 최소 15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비아 동부의회가 지명한 하마드 총리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망자가 2천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리비아 동부군은 5-6천 명이 실종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에 대한 출처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마드 총리는 데르나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을 재해 지역으로 지정하고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으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무장한 군인들이 뛰어다닙니다.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끝없이 피어오릅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두 군벌 세력이 교전을 벌였습니다. 트리폴리에서 영향력 행사를 두고 경쟁해오던 군벌 세력 중 하나인 특수억제군이 경쟁 세력인 444여단의 사령관을 공항에서 체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의료센터 집계를 인용해 지금까지 최소 55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 넘게 다쳤다고 보도했는데 지난 수년간 리비아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 사태 중 가장 큰 피해입니다. 체포된 사령관이 제3세력에 인계되며 현재는 소강 상태인데 양 세력 측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무력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mission calls for an immediate de-escalation and an end to the ongoing armed clashes. Violence is not acceptable means to resolve disagreements. 리비아에선 지난 2011년 반정부 혁명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후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